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2년 4월 24일 일요 경마 4월 4주차입니다. 조철의 진검다리 실전 배팅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이제 금요 경마가 끝났고 토요 경마도 끝났고요. 이제 일요 경마가 왔는데요. 어제 금요 경마에서는 상한가가 한 개밖에 없었는데 오늘 토요 경마에서는 상한가가 A급 승부, 메인 승부에서 3개가 터졌죠. 아주 기분 좋게 고배당으로 대부분 기분 좋게 먹고 왔습니다. 우리 팬 여러분들께서도 문자도 많이 보내주셨고요. 감사 문자 많이 보내주셔서 제가 답변들 다 일일이 못해드리고 그냥 이모티콘으로만 바빠서 제가 보내드린 거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적중 경주는 아쉽게 5개밖에 없었지만은 5개 중에 3개가 제대로 꽂혔죠. 하나도 뭐 중배당 30배짜리를 꽂혔고 오늘 첫 번째 승부처였던 이경주에서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뭐 받치기로 들어왔어요. 4배짜리 6번 BJ스톰의 1번 체인저, 6번 1번 삼복승도 뭐 3번 블루인디, 6번 3번으로 때렸죠. 1, 3착으로 들어오고 받친 게 그냥 들어왔어요. 그래서 첫 번째 포문을 그렇게 뚫었고 바로 다음에 열린 제주경주에서 빨갱이들 싹 꺾고 4번 성공여왕의 아나짜리, 3번마 명성스타였죠. 예전 능력이면 여기서 분명히 한구라 된다. 4번 3번 29.8배, 복승식은 23.5배가 나왔죠. 제주 2경주였고요. 바로 다음 제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3경주에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자, 3경주 메인에서 상한가가 또 제대로 한방 기가 막히게 또 꽂혔습니다. 대가리가 팔렸던 4번마 공간비행, 대길이 팔렸던 9번마 절대권력, 4번 9번이 대길이로 빵꾸가 났는데 조철의 메인 승부 아나짜리 달러박스 대가리는 바로 3번마 얼룩보배였죠. 원유일 기수 74.9배, 복승식은 45.9배, 삼복승식도 84.0배가 나왔습니다. 제대로 돌돌 말아가지고 상한깜방 때렸고, 자, 그 바로 다음 경주였던 서울 4경주입니다. 과천 A급 승부로 들어갔는데 4번마 러닝 넘버원이 인기 1위가 맞냐, 제가 어제 이 방송을 하면서 불안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달러박스 하나 놓고 간다. 제대로 꽂혔죠. 멀로 기수 1번마 청산강호였습니다. 1번마 청산강호의 백판짜리, 아무도 이거 보는 놈이 없었죠. 8번마 발바투입니다. 발바투 유승환 기수 1번 8번 해갖고 또 83.3배, 복승식은 51.4배가 나왔습니다. 자, 요거 두 번째 상한가. 자, 세 번째 상한가는 역시나 또 제주 경마에서 마무리 메인 승부. 오늘 제주 메인 두 개가 다 상한가였어요. 뭐 1번 일사심리부터 4번 천일수, 6번 장백기상. 자, 이런 애들이 인기 1, 2, 3위가 원래 갔었는데 조철이 메인 승부 한 방을 8번 백두왕자가 노림수 마필의 아나짜리 대가리다, 거기에 9번마 어정적기, 8번 9번 조철이 여러분들께 문자하고 음성을 날려드릴 때는 이게 한 20배 가까이 됐습니다. 20배. 야, 배당이 쭉쭉쭉쭉 떨어지는데 나중에는 이게 대길이로 가더라고요. 18.7배 상승식, 복증식은 9.5배. 와, 이 배당판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우리 회원님들한테 문자도 보내드렸고, 조철 스타일 팬 여러분들이 무지막지하게 이거 8번, 9번 한방 때리셨나 보다. 도저히 나올 수 없는 배당이 나왔어요. 제주 7경주에. 1번, 4번, 6번, 7번, 이런 것들이 1, 2, 3, 4위고, 8번, 9번이 인기 5위하고 인기 6위입니다. 야, 그거를 조철이 쌍복식 8번, 9번 메인 한 방으로 갖다 질러놨는데, 20배에서 9.5배로 떨어집니다. 야, 아무튼, 다행이죠. 꽂혀서. 그래서 메인 승부 제주 거. 세 번째 장안가까지 이렇게 때리고 오늘 왔습니다. 오늘 아주 기분 좋게 우리 팬 여러분들도 한구라들 많이들 하셨고 조철도 한구라 해가지고 기분 좋게 1호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어제는 어제고 그제는 그제고 오늘은 오늘입니다. 아무리 잘했건 아무리 못했건, 이게 중요한 건 내일 일요일 또 결승전이 남았으니까, 싹, 오늘 좋았던 거 기분, 여러분들은 만끽하셔도 되겠지만요. 저는 또 냉정하게 싹 잊고, 일요일 경마 출발합니다. 자, 예상에 앞서서 항상 부탁드리는 말씀이죠. 현금으로 입금하시는 분들은 조금 이른 시간에, 뭐, 많은 분들이 요새는 좀 하루 전에 많이 신청을 해 주시는데, 그래도 아직 1경주 마감 시간 바로 전에 많이 몰립니다. 좀 계속 그렇게 넣는 분들은 그 시간에 넣으시더라고요. 조금만 더 일찍 입금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요 방송 보시고 끝나면 바로 입금하시고 조철의 핸드폰에 입금자 성함만 남겨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2022년 4월 24일, 자, 1호 경마.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갈 승부처를 공지를 합니다. 자, 과천 3경주부터 들어갑니다. 3678 11. 3678 11. 부산 367. 367이 겹쳤죠. 367이 아니구나. 236입니다. 236. 이게 잘못. 어저께 거, 지난주 거가 잘못되어 있네요. 잠깐만요. 이런. 이게 왜 이렇게 써 있나. 236입니다. 236. 2경주, 3경주, 6경주. 236경주입니다. 236경주. 그중에 메인 승부가 과천이 6경주, 7경주, 11경주, 6경주, 7경주, 11경주. 그다음에 부산은 3경주와 6경주. 부산은 3경주와 6경주. 자, 요렇게 메인 승부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죠. 과천 3경주부터 출발합니다. 국산 6군 1300, 별정 A형으로 펼쳐집니다. 6군 똥말들입니다. 6군 똥말들인데, 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7전, 7번 뛰는 동안, 3착 한 번이 다예요. 자, 그런 마필이 바로 3번 마 청산 영웅인데, 얘가 대가리가 팔립니다. 얘가. 이놈이 대가리가 팔려요. 몸무게도 체중도 얘는 430도 안 나갑니다. 420kg대예요. 아무리 그래도 이런 놈 대가리 놓고 공략하는 거는 아니다. 마필이 뭔가 아직 한타가 좀 부족하고 직전 경주에 4착으로 한번 꾸역꾸역 하고 올라왔습니다. 다른 마필들이 앞에서 좀 버벅대고 싸운 그런 어부지리성도 좀 있고 이래저래 3번 마 청산영웅이 대가리가 팔리고 있기 때문에 또 조철의 달라박스가 참을 수가 없죠.
오늘도 조철의 달러 박스가 열심히들 날라 들어왔었는데, 자, 내일 과천승부 첫 승부에도, 오늘 과천승부도 대부분이 달러 박스입니다. 인기 1위에 맹신하지 마시고, 배당판 대끼리 같은 거, 오늘 상당히 위험한 그런 편성들이 많습니다. 자, 오늘 과천 3경주 첫 번째 달러 박스는 3번마 청산영웅 인기 1위, 대가리 팔리는 인기 1위가 불안하기 때문에 직전 경주에 훨씬 센 편성에서 잘 뛰어왔던 이 3번마 청산영웅하고는 다르게 계속해서 강편성에서 뛰어왔던 이 편성에서는 요놈이 대가리다. 필이 딱온 놈이 안 팔리고 덜 팔리고 합니다. 최근에 보여준 것도 없고 기승기수도 딜딜하고 이래가지고 팔리는 게 없는데 그놈을 달러 박스 대가리 놓고 첫 번째 승부처 배당으로 한방 시원하게 조지겠습니다. 자,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 자, 오늘 두 번째 승부처가 6경주인데요. 메인 승부를 조금 일찍 가지고 들어갑니다. 6경주가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국산 5군의 1200 핸디캡 레이팅 35점까지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인데 3번마 아로마죠. 3번마 아로마 직전 경주에 한타가 좀 부족해도 문세영이가 탔으면 이 정도면 됐겠다. 문세영이가 타고 선행을 갔는데도 죽었습니다. 자, 요번에 3번마 아로마에 김하연 기수, 꼬마 기수를 태우고 감량 이점을 좀 보겠다는 얘기죠. 1월 22일 날도 김하연 기수가 타가지고 거의 다 들어왔다가 결국은 덜미를 잡혔는데. 자, 요거 3번마 아로마. 역시나 불안한 인기 1위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에 반해서 요번 6경주가요. 배당이 좀 크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3번마 아로마가 자빠지면은 무조건 배당이죠. 강대가리로 팔리고 있는데. 자, 아로마는 와도 후착으로 오는 마필이지 여기서 대가리 놓고 갈 수가 없다. 부담중량 2점만 있는데 그 부담중량 2점이라는 게 꼬마 기술을 왜 태우겠어요? 문세영이가 탔다가 송재철이가 탔다가 김하연이로 내려온 이유는 마필이 안 되니까 마필이 안 되니까 김하연이 감량이라도 좀 태워야 되겠다. 자신이 있으면은 김하연이 안 태우죠. 그죠? 내가 조교사래도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제 생각이 틀리는지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조철이 생각이 맞다 생각하시면 한배 타는 거고. 야시가 그래도 감량 이점 있고 이 정도면은 얘가 한 바퀴 돌고 대가리지. 하시는 분들은 3번 아로마를 놓고 사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저는 3번마 아로마를 이렇게 의심을 하기 때문에 선행도 편하게 못 갑니다. 안쪽에 1번 금성 3개, 2번 럭키 썬더, 4번 희망 챔프, 뭐 8번 그린백, 전부 선행마가 드글드글합니다. 이 3번마 아로마도 직전 경주에 문세영이가 선행을 가서 부러졌는데 도저히 이건 인정을 못 하겠다는 얘기죠. 자, 그에 반해서 또 조철의 눈깔에 한 마리가 또딱 걸렸는데 요거 직전 경주 제가 여기 위에다가 자빠이 때렸다 그랬죠. 뭐 저는 안 갔다고 얘기하기는 좀 뭐하고 좀 승부 의지가 좀 덜덜했다. 자, 요번 경주 3번마 아로마가 대가리로 팔리면 충분히 한번 해볼 만하다. 충분히 한번 해볼 만하다. 안쪽에 기습 선행 나갈 2번마 럭키 썬더도 있고요. 도깨비 기수 김옥성의 6번마 썬더 플래시도 선행 선입이 다 되는 마필이고. 송재철이가 기승을 한 8번마 그린백도 직전 경주에 이어서 한번더 타는데, 자, 이 마필도, 왼쪽 다리가 좀안 좋았던 그런 마필인데,
다리가 많이 호전이 된 그런 모습의 조교 모습이었습니다. 9번마 황금천지도 재검 잘 받고 나오죠. 황순도 기수에서 이용호 뭐 요만큼 난 기수로 바뀌었어요. 출주 공백은 있지만 상태 이상 없고 10번마 퍼펙트 파워, 11번 섀도우킹 다 상태들 이상이 없습니다. 3번마 아로마 정도는 알로보눔 마필이 요 안에서 한 마리가 딱 숨어 있기 때문에 배당도 아주 오동통하게 나옵니다. 자, 과천 육경조를 첫 번째 메인 승부 시원하게 한방 갖다 때릴 거니까 자, 육경주 상한가 한방 또 때리시자고요. 요거 육경주 연타로 갖다 때려 먹으면 지갑 속이 더 통통해질 겁니다. 자, 육경주 현장 예상 참고해 주시고 자, 육경주에 이어서 연타 메인 행운의 럭키세븐 7경주로 갑니다. 자, 국산 자군 1200 핸디캡 안말 경주입니다. 자, 안말 경주인데 오늘은 전부 대가리가 이게 불안한 경주가 많기 때문에 뭐 대가리만 불안하다고 되는 게 아니고 대가리가 불안하면 뭔가가 하나 노리는 말이 있어야 승부처가 되는데, 자, 오늘은 이게 우연의 일치로 딱딱 걸려 있습니다. 자, 요번 7경주도, 요번 7경주도, 인기 대가리가 9번마 퍼플K죠. 인기 대가리가 9번마 퍼플K인데. 직전에 앞방 시원하게 돌고 한 바퀴 잡아 돌렸습니다. 자, 그런데 요번 경주는 조금 문제가 좀 생겼죠. 무슨 문제냐? 선행을 편하게 가야 되는데, 그죠? 이 안쪽에 3번마 리드 보컬이라는 마필이 상당히 빠른 마필입니다. 거기에 5번마 블랙 실버, 5번마 블랙 실버. 자, 요것도 빠릅니다. 거기에 임기원이의 6번마 더블 블랙이라는 마필도 빠릅니다. 자, 이거 9번마 퍼플 K가 넘어가기가 만만치 않다. 넘어가기가 만만치 않다. 자, 이 퍼플 K는 나올 때마다 8입니다. 인기 3위, 인기 1위, 인기 2위, 인기 2위. 직전 경주 한번 들어온 것밖에 없어요. 최근 네번 경주에 다 팔리고. 이런 거 대가리로 놓고 갔다가 멍드는 거죠. 9번마 퍼플K는 뒤로 돌린다. 뒤로 돌려놓고. 자, 이런 편성에서는 퍼플K를 이길 선행력을 갖고 있든지, 아니면 따라오는 전개 속에서 경주를 펼칠 수 있는 그런 놈이 오든지 둘 중에 하나죠. 자, 행운의 럭키 세븐 예측권 20장. 선행 추라이, 댕 추라이할 퍼플 K 때려잡을 놈이 또 하나 조출의 레이더에 또딱 걸렸습니다. 여기 주머니에 또딱 넣고 있으니까 내일 현장 예상에서 주머니에서 꺼내가지고 여러분께 싹 고이 한방 올리겠습니다. 자, 럭키 세븐 7경주 두 번째 메인 6경주 7경주 현장 예상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네 번째가 8경주입니다. 6경주 7경주 8경주 중간에 세개 승부처를 연타로 들어갑니다. 6, 7, 8. 자, 8경주 혼합 4군의 1700 별정 A형이고요. 3경주, 6경주, 7경주 이번에 8경주까지인데. 자, 8경주도 역시나 인기 대가리가 불안한 노리는 달러박스 승부처입니다. 야, 오늘 뭐 이런 달러박스가 많은 그런 경주는 저는 별로 선호를 안 합니다. 선호를 안 하지만은 오늘 일요일 경마는
불황한 인기 1위가 보이고 노릴만한 마필이 보이고 이게 딱두 박자 세 박자가 맞아떨어졌어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1호 경마는 상당히 배당이 짭짤한 그런 하루가 되겠다 생각을 하고요. 자, 이번 경주도 역시 마찬가지로 장출 기세 4번 마 문학 엠파이어입니다. 문학 엠파이어 8경주. 느리죠, 마필이 일단. 붐 떠요. 10조 정호익 마방에서, 다빈이가 열심히 탔었는데, 장철일이 뭐, 바뀌었으니까, 직전에 4착, 직전에 3착. 뭐, 당연히 이거, 대가리 팔리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이거, 역시 대가리 놓고 때리기는 영 찌뿌둥하다. 뭐, 착승권 언저리에서, 4번 문학 엠파이어. 얘도 결정타가 없는 그런 놈이죠. 19번 뛰어가지고 두번 우승, 3착 두 번. 거의 이것도 다뛴 말이죠. 벌써 5살인데 아직도 4군에 남아 있고요. 자, 이 문학 엠파이어가 또 대가리가 팔립니다. 늦게 올라올 소지가 다분하다. 늦게 올라올 소지가 다분하다. 그렇기 때문에 4번만 문학 엠파이어를 대가리 놓고 가기는 깝깝합니다. 자, 선행가는 마필들이 일단 1번마 문학 8호와 6번마 옹룡. 두 마리가 선행으로 보이죠? 둘 중에 하나 선행 갖다 쏘고 버티면은 그냥 끝나는 겁니다. 항상 꾸준한 걸음 보이는 3번마 라스트 보스가, 자, 이번에는 한번 마지막 보스를 한번 할수 있을지, 안쪽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직전에 12번 게이트에서 고생을 좀 했죠. 그 전에도 12번 게이트고, 얘는 번호복이 없어요. 그 전전에는 11번 게이트고. 자, 오랜만에 3번 게이트 들어오고 김하연이 감량 기술을 태워놓은 3번마 라스트 보스. 이 5번마 JS 군왕도 우리 도깨비 기수도 김옥성이가 타고 있는데 직전 경주 인기 꼴찌 바닥에서 4착으로 올라왔습니다. 방구를 한번 끼워놨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6번마 옹룡, 얘도 뭐딴거 없죠. 기습 선행 때려가지고 선행이 성공하면 또 항구를 할수 있는 그런 마필이고, 외곽에서 무빙으로 한번 뜰수 있는 9번마 엘리트 라인까지, 뭐 9마리밖에 안 뛰는 경주기 때문에 요 4번마 문학 엠파이어는 뭐 꺾을 필요는 없죠. 달러 박스로 가져가니까. 요 놈을 쌍승시까지 때리고 잡으러 갈 달러 박스가 또한 놈이 있다. 구멍수도 요거는 많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달라박스 놓고 한두 방, 아니면 세 방, 주력 한 방으로 갖다 때려 먹으면 상당히 요것도 짭짤한 경주기 때문에, 8경주도 인기 대가리, 문학 엠파이어를 놓고 가는 경주가 아니고, 그 나머지 마필, 조철이 언급해드린 그 마필 중에 한 놈, 대가리 놓고 들어가는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8경주. 현장 예상 참고해 주시고. 자, 이제 오늘 마지막 메인 승부 11경주입니다. 1등급 1400 핸디캡, 레이팅 105점까지. 벤츠 한대 때리러 가야죠. 1000만원. 상한간방 매조지하러 갑니다. 자, 오랜만에 찍어먹기 승부가 들어갑니다. 3번마, 블랙 머스크, 3번마 블랙 머스크. 뭐 외곽에 6번마 롤러 브레이드 정도 있죠. 선행 옆에 와서 붙을 놈이. 롤러 브레이드 정도는 있는데, 3번 게이트의 블랙 머스크, 유승환 기수가 뭐 양보할 일 없어 보이죠. 그죠? 직전 경주 딕시어 게인한테 따이긴 했습니다마는, 뭐 모르피스, 청담제왕 이런 거다 제끼에 쏙
제꼈고요. 자, 블랙 머스크가 여기서 저는 선행까지도 가능한 그런 편성이기 때문에. 자, 적정거리에 1400. 자, 요번 경주. 뭐 아주 강력한 대가리라고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얘는 조판상 대가리죠. 상대적 대가리죠. 능력상 이 지방이 아니고, 다른 마필들이 딜딜해가지고, 3번마 블랙 머스크. 놓고 찍어 먹기가 들어갑니다. 자, 안쪽에 있는 1번마 명품 축제. 51kg. 부담 중량이 아주 홀가분해 보이죠. 아, 최근 한타 부족한 모습을 보이긴 합니다만은, 요 1번마 명품 축제도 계속 장거리에서, 한번 뛰어봤는데, 얘는 역시나 1400이 적정거리입니다. 3연속 3착을 냈었는데요. 자, 이번 경주 1번 게이트에서 블랙 머스크 빼면 해볼 만합니다. 2번만 마스크 역시도 요거 언제 한번 때리고 들어올지 모르죠. 이것도 1군 중위권 편성이기 때문에 충분히 기회가 있고. 자, 이 4번만 큐피드가이가 깝깝하죠. 이게 경주 거리 1400인데. 바닥에서 올라와야 되는데, 당일 컨디션하고 주로 상태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6번마 롤러브레이드가 외곽 따당으로 갖다 붙일 수 있는 마필인데, 6번마 롤러브레이드의 기수가 누굽니까? 멀로 기수입니다. 얘는 선행 싸움 같은 거 거의 안 하죠. 그래서 3번 블랙 머스크를 조금 더 세게 본다는 얘기입니다. 이 롤러브레이드 같은 거에 안토니오 기수가 탔으면 3번 롤러브레이드 놓고 안 들어가죠. 근데 멀로가 탔기 때문에 멀로가 선행 싸움을 저는 하는 꼬라지를 별로 못 봤어요. 이스트제트 이런 마필들이나 타야 선행 좀갈 생각을 하죠. 마지막으로 외곽 게이트로 좀 밀려 있지만 임기원이의 7번마 컴플리트 스윕도 외곽 기습으로 때릴 수 있는 놈입니다. 이거 배당이 안 팔릴 겁니다. 거의. 7번마 컴플리트 스윕도 있고. 마지막으로 8번마 MJ 파워. 외곽 선입전개 가능한 마필이죠. 뭐 외곽에 9번 청담대왕 10번 울트라 펀치는 안 되는 마필들이고요. 자, 요 정도로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결론은 이 3번마 블랙 머스크를 놓고 제가 지금 딱한 마리 강하게 노리는 놈이 있는데 현장에서는 아예 뒤집어서 그놈을 대가리 놓고 갈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건 어떤 경우에 그러냐? 3번마 블랙 머스크의 배당판이 요상야릇하게 돌아가면 그때는 조철이 노리는 걸 요놈을 대가리 놓고 갈 수도 있겠다. 이렇게 먼저 예고를 드립니다. 그런데 별 이상이 없으면 3번마 블랙 머스크를 놓고 조철이 노리는 한방, 요거 아마 남들이 안 보고 덜 보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인기 순위도 좀 많이 밀려 있을 건데 시원하게 한방 찍어먹기 한방으로 달러 박스에 식상하신 여러분들, 마지막 경주는 조철이 또 정확하게 한방 찍어먹기 들어가는 11경주 메인 승부 찍어먹기 한방 현장 예상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천 36781 36781 예상을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요. 이제 부산 경마 2경주, 3경주, 6경주, 2경주, 3경주, 6경주. 자, 이렇게 3개 부산 경마 승부처 들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부산 2경주 오늘 부산 경마 첫 번째 승부처인데요. 요거 부산 2경주도 역시나 이것도 대가리가 불안합니다. 자, 페로비치 기수가 기승을 했다고 5번마 스텔루나
이거 저희가 두번물 먹었습니다. 두 번. 스텔루나. 이거 나올 때마다 팔렸죠. 인기 2위, 인기 1위, 인기 3위, 인기 1위. 제가 여기 12월 12일 날, 12월 12일 날 제대로 한방또 찍어 먹었기 때문에 그 다음 경주 의심을 안 했어요. 2월 13일 날. 부러졌어. 설마 직전 경주 이런 편성에서도 부러지겠느냐? 청마황후, 베스트윈, 오메가걸 이런 마필들한테 져요. 갑자기 말이 컨디션이 저하가 된 건지 이제 말이 다된 건지 요번 경주 보면 알겠죠. 5번마 스텔루나 대가리로 팔리든지 말든지. 제가 분명히 좀더 강력하게 어조로, 강력한 어조로 말씀을 드리는 거는 못 믿겠다 이거죠. 5번마 스텔루나 두번 속았으면 됐다. 요번에는 잘해봐요. 요거 받쳐만 가고 싶다라고 여러분들께 힌트만 드립니다. 5번마 스텔루나 들어오면 본전만 하는 거고요. 자, 조철의 달러박스. 조철의 달러박스. 이거 뭐, 5번 스텔루나 들어오면 그냥 본전만 하는 겁니다. 본전만 하는 거고. 안쪽에 1번 팀스카이, 2번 그린팝하고 기습 선행 때리고 깜짝 배당을 낼수 있는 그런 마필들이고요. 자, 요 6번 마 선셋 멜로디가 또 좋아졌죠. 계속 바닥을 치다가 직전 경기에 좀 요것도 방구를 낀 놈입니다. 예, 이성재 기술에서 좀덜 팔릴까요? 좋아진 마필이고. 자, 8번 마 보람입니다. 요거 제가 직전 경기에 강하게 노렸었는데, 뭐, 복귀는 괜찮게 나와요. 시종일관 외곽 3선 돌아가지고 전개가 좀 불리했는데, 얘는 뭐, 앞에 선행 가는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요 전전번에 탑된 것처럼 외곽에서 흙을 안 맞고 타는 게더 중요합니다. 자, 요번 경주. 다시 한번 볼수 있는 놈이고, 9번마 슬림 퀸, 이제 승군 적응했습니다. 자, 요 경주는 흙 맞고 버벅대갖고 이것도 의미가 없어요. 1번 게이트에 처박혀가지고, 지난주, 지지난주 뭐 요즘 과천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내측주로 완전히 뭐 쥐약이었잖아요. 자, 이제는 조금, 정상화로 간다는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뛰었던 겁니다. 얘가 슬림킴도 외곽 돌아가고 갈 때는 괜찮게 뛰는 놈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10번마 산림여왕. 이놈도 역시나 흙입니다. 안쪽 게이트에서 진하게 고생을 했던 놈. 10번마 산림여왕까지. 11번마 네임드는 뭐 직전 경기 한번 노려봤죠, 우리가. 선행 갔다가 그냥 뽀로록 하더라고요. 이거는 그냥 꺾고. 자, 요번 경주에 과연 어떤 놈이 이 5번 스텔루나를 이길 것이냐? 여러분들은 걱정 마시고 그냥 돈 찾기만 하시면 될 겁니다. 조철이 노리는 요 달러박스가 저는 쌍승시까지 온다라고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에 자 부산 이경주도 자신 있게 달러박스 대가리 놓고 한방 조지겠습니다. 현장에서 좀 바람이 좀 많이 불지 않기를 바라면서, 자, 부산 이경주, 첫 번째 달라박스 승부, 현장 예상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제 부산 메인 승부 들어갑니다. 3경주와 6경주인데요. 부산 3경주, 6경주. 자, 오늘 부산 경마 첫 번째, 예측권 20장, 메인 승부 들어갑니다. 자, 여기다가 뭐라고 써놨나요? 배당판에 쩔지 말고 20배짜리 완짱 야물게 한방 때리자.
현장에서 배당이 암만 바람이 불어도 뭐 15배 이상은 나오겠죠. 오늘 그 제주 마지막 칠경주 메인처럼 그렇게 폭풍바람이 불면 곤란하지만은 적어도 한 15배, 20배는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자, 요번 삼경주도 역시나 달러박스 경주인데요. 인기 대가리가 바로 4번마 하바나 제인입니다. 박제희 기수. 자, 요거 여러분들도 한번 복기를 한번 영상을 한번 보시면 이빠이 쥐어짠 게 보일 겁니다. 이 샤이드래곤 같은 거 역시나 똥말이죠. 아나스타시아 선행 갔다가 따이고 뭐하고 하는데 겨우 이겼어요. 자, 4번마 하바나 제인이 육군에서 승군하자마자 바로 직전 경주 들팔리고 연타로 때리고 들어왔는데, 직전 경주는 약간 어부지리성도 분명히 있었다. 4번마 하바나 제인이죠. 이빠이 쥐어짰어요. 그리고 앞에 다른 마필들이 좀 경합을 하면서 그런 어부지리성도 좀 받았고. 자, 그래서 4번마 하바나 제인을 이길 놈이 몇 두가 보입니다. 먼저 안쪽에 1번마 베스트 윈드도 빡다가 이제 용근이로 딱 바꿔놓고, 용근이가 대상 경주 이스트제트보다 이런 일반 경주에서 상금 좀 벌어갖고 올라가야죠. 부산까지 내려왔는데. 1번 베스트 윈드가 있고, 2번 톰 럭키는 김동영이 뭐 그냥 지어버리겠습니다. 뭐 6번 베스트 함성, 7번 히든 찰리 이런 거다 들어와도 이상할 건 없는 마필들인데, 좀 관심이 가는 마필들을 먼저 설명드리고 외곽에 세 놈입니다. 자, 이 먼저 8번마 런앤드건인데요. 제가 이거 재밌게 해놨죠. 요놈이 이 하바나 제인이 들어올 때 같이 뛰었던 놈이죠, 4착으로. 제가 여기다 뭐라고 써놨습니까? 수입을 올라오다 말고 조금 덜 타더라. 제가 그래서 여기다가 신랑 봐주나? 이거는 뭐안 가고 가고 그게 아니고 그냥 제가 이해하기 편하게 제 방식대로 복기를 해놓는 겁니다. 조금 더 열심히 때렸으면은 3착, 2착 한번 승부가 될 뻔했는데, 조금 얼레벌레 타더라. 거기다가 유연명으로 딱 바꿔놨습니다. 17조에서. 왜 바꿨어요? 승부 한번 봐달라는 얘기죠. 8번만 런앤드건. 거기 9번만 하만 여왕산도 박재 기수가 상당히 경합을 하고도 끈끈하게 대가리를 치더라고요. 비록 승군전이지만 가능하겠고 외곽에서 앞에 나갈 수 있잖아요. 10번만 우승강자도 계속 끈끈합니다. 3착, 4착, 3착. 자, 요번에는 모준호 기수에서 다시 송경인으로 바뀌었는데, 자, 앞에 가는 놈들 싹 보내놓고 경주거리 적당하게 1300 취입타임 잡으면 10번마 우승강자도 가능하다. 자, 결론은 4번마 하바나 제인의 대가리 편성을 읽어주기가 싫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자, 삼경주 부산 삼경주 첫 번째 예측권 승부는요, 4번마 하바나 제인이 아니고, 이게 완전히 빠지면은 중배당, 고배당까지 또 나오겠죠. 충분히 그만큼 노릴 만한 마필들이 있는데, 조철이 노리는 달러박스 한 놈이 있고, 이 달러박스에 하바나 제인에다가 때리고 싶은 마음도 별로 없다. 조철의 달러박스에 붙여가지고, 아나짜리 한 방, 한 20배짜리 배당을 보고, 요거 아마 안 팔리고 덜 팔리고 그럴 겁니다.
20배짜리 야무지게 한방 갖다 셸이 조질 테니까 4번만 하바나 제인 너무 과신하지 말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부산 삼경주 현장 예산 꼭 참고 부탁드리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부산 육경주 갑니다. 부산 육경주. 부산 육경주 혼합 4군 1600별정 A형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부산 육경주 최대 승부처입니다. 제가 요 위에 7번, 9번, 10번, 11번 다 팔리냐? 뭐 고맙지 뭐. 고맙죠. 7번, 9번, 10번, 11번 과연 어떤 놈들이 뛰느냐? 부산 육경주 1600이고요. 자, 오늘의 마지막 메인 승부. 다른 마필들도 뭐 1번 워리어 클래스, 2번 위너스 타임, 5번 행복 데이 뭐 이런 마필들도 팔리지만 일단 네 마리가 엎치락뒤치락 팔립니다. 자, 7번 마 올드 천하. 이게 직전 경주에 출발 때 막히지만 않았으면 2착은 됐을 겁니다. 덕분에 배당이 터졌죠. 80배짜리가 윈드아이의 트라이엄프. 네, 올드 천하의 걸음이 분명히 남았었고 박재희 기수가 다시 한번 재도전을 하는 19조 마필 7번마 올드 천하. 자, 그 다음이 이쪽으로 보는 게 낫겠네요. 7번마 올드 천하가 그렇고, 자, 9번마 해피 부먼입니다. 이현명 기수가 발주가 좋지가 않았죠. 직전 경기 초반에 주춤거렸는데 외곽을 돌면서도 여유롭게 또 대가리 쳤던 9번마 해피 우먼, 10번마 런파이터. 직전 경기 걸음 좋았죠. 이놈도 7번, 9번, 10번 다 걸음이 좋았습니다. 거기에 11번마 골든 벼락이 출주 공백이 좀 있는데요. 골마겸도 있었고 산통도 좀 있었고 그래요. 원단 능력으로는 11번 골든벼락이 대가리로 팔리는 게 정상인데 출주 공백이 좀 있고 잔병 치레를 했기 때문에 11번만 골든벼락까지. 자, 7번, 9번, 10번, 11번. 자, 요 중에 대가리도 있고 대가리도 있고 한방짜리도 있고 있습니다. 배당도 요거는 큰 배당은 아니지만 아마 짭짜름하게 배당이 나올 겁니다. 뭐 하나가 강대가리로 팔리는 그런 경주가 아니기 때문에. 자, 오늘 부산 육경주 마지막 메인 승부는 여러분들께 또 기분 좋게 마무리 한탕. 팔리는 놈들 이리 끼고 저리 끼고 다 가져가면은 승부가 안 되죠. 자, 대가리에 하나 조철이 믿는 축, 믿는 대가리. 요놈은 왔다. 그놈을 대가리, 달러박스 대가리 놓고. 자, 오늘 마지막 부산 육경주 메인 시원하게 상한가 한방 마무리를 또 할 테니까요. 자, 부산 육경주 역시도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현장 예상 꼭 찾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월 24일이죠. 4월 24일 일요경마 승부처 조철의 징검다리 실전배팅 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요. 저는 내일 좀 더 멋진 예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뵐 것을 약속을 드리고요. 승부처 다시 한번 공지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자, 과천 3, 6, 7, 8, 11, 부산 2경주, 3경주, 6경주. 그 중에 메인 승부가 6경주, 7경주, 11경주고요. 과천, 부산은 3경주와 6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4월 24일 일요경마 징검다리 실전 배팅 예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